있는데 맞춤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나가면 참 보십시오. 아주 잘 하십시오. 저는 오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생노라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산 지 한 20년 됐대요. 그래서 상태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습니다. 전혀 뭐 때도 안 먹고 입지도 않았어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안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노라인데 돈 좀 주고 샀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만들었거든요. 양가죽, 양털. 이 옷이 사이즈는 95 사이즈입니다. 인생 노랑이고 이게 95 사이즈인데요. 이분이 입으니까 마른 체형의 95 사이즈인데 키가 170에서 180이에요. 마른 사람들 입는 옷인데 이렇게 품이 큽니다. 어깨도 크고 품도 크고. 통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탄상태도 좋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깨는 이 정도 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매가 이렇게 올라갈 때요. 뜯어서, 이거 뜯으면 바늘자국 때문에 잘라내버릴 거고, 뜯으면 바늘자국이 소매는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올려서 걸 거고요. 지금 어깨가 이렇게 저, 이렇게 해서 쳐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품도 한 3cm. 품도 3cm, 양쪽이니까 한 6cm 되겠죠? 여기도 한 4cm. 여기도 한 4cm 정도. 이렇게 입고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손님이 싫다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마네킹을 입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뒤품도 이렇게 했을 때, 좀, 너무 이렇게 딱 맞게 하면 안 됩니다. 뒤품을 입었을 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다고 뒤품을 이렇게 많이 쳐버리잖아요. 그럼 활동이 이렇게 못합니다. 운전할 때 불편하고. 그리고 이것은 겨울옷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조끼 같은 것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크게, 질 때게 크게 되는 게 좋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진동이 너무 긴데, 진동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품 잘라내고요. 기장은 봤을 때 기장은 안 줄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은 안 하고요. 소매도 하면은, 소매 앞물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쳐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커요, 이게. 옛날 옷 때, 한 20년 된 옷이라. 소매 부리도 지금 굉장히 이게 좀 큽니다, 이게 소매 부리가. 제가 봤을 때 한 6인치는 넘을 것 같아요. 6인치 정도 되나요? 6인치 반? 한, 제가 패션하는데 한 2cm, 2.5cm 정도는 줄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 무스탕은, 이제 지퍼를 뜯어서 기장을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뜯어서, 이 뜯은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야 되겠죠, 이 바늘구멍에다가. 이 바늘구멍이 나있으면 또 이중으로 박히면 안 되잖아요. 뜯었을 경우, 기장을 줄였을 때는, 이것을 지퍼를 뜯어내서 스테치를 놨을 때 그 자리에다 그대로 미싱을 천천히 가면서, 세게 박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여기 맞춰주고요. 여기 맞춰주고. 근데 이건 기장은 안 줄이니까요. 그대로 할 거고요. 일하는 요령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스테치가 뒷판으로 때려졌잖아요. 뒷판으로 때려졌으면 이 털을 깎을 때에 뒷판 쪽에만 깎아야 됩니다. 한쪽만 깎아야지 양쪽 다 깎아버리면 자국이 나와서 안 되겠죠. 깎았는데, 뒷판만 깎아서 박아가지고 앞으로 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스테치를 때리니까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나죠. 이거 깎아낼 때게, 나중에 깎으면서 보겠지만은, 이게 넘어가니까 1.5cm 정도는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테치가 안으로 넘어가니까, 안, 몸판에 칠 거니까 깎아낼 때게, 발광으로 털을 깎아낼 때게, 안쪽에, 몸판 쪽에 이렇게 깎아내야 되겠죠. 근데 발광이 없는 분들은
칼, 저, 뭐입니까? 가위로 하려면은 힘들어서 못 합니다. 이게 털 깎으려면은. 웬만하면 바리깡 하나 사가지고, 요즘 그 강아지 털 깎는 바리깡 있잖아요. 한 3만원 주면 사거든요. 3만원에서 3만 5천원. 그 날이 잘 들어요. 싹 밀면 싹 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쓰다가 날이 다르면 또 날맛도 또 따로 갈 수 있거든요. 수선집에서는 그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수선하는 전문적 집에서는. 이것은 집에서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그 이 제가 하는 그 기술들은 대부분이 그 고급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들고요.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 조금 여유와 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편집할 때도 좀 알아듣기 쉽게끔 작게 할 거, 늘리게 할 거, 전체적으로 나올 거, 그 편집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웬만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봐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백화점에서 수선하신 분, 이 보험제에 관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면, 저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걸 하고요. 이 바지가 있는데, 이게 바지 비싼 바지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머니가. 골반이 한 4인치, 1인치 정도는 이렇게 남아요. 골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옷도 막 찌글찌글하고 엉망입니다, 이게. 뜯어서 다시 고쳐야 되는데, 이 골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힙하고 이 골반하고 같이 고칠 거예요. 주머니 여기를 뜯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것도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 바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봉지하면서 또 찍을게요. 먼저요, 이것을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는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어깨는 이대로 그냥 잘라내면 되니까요.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뜯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상공도 줄여야 되죠. 그리고 이건 빼버립니다. 대충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 뜯으려면 힘드니까 잘라내보려고 합니다. 반대편도 해야 되겠죠. 네, 저쪽에 표시해 봤으니까 저쪽하고 똑같이만 하면 됩니다. 이게 상동이고요. 상동이 1인치 정도 되네요. 2인치죠, 2인치. 그러니까요. 여기가 중앙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르면서 잘못 오면 이렇게 또 리테치를 놓고 잘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은 나중에 박았을 때 옮겨야 될 것도 같아요.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걸 뜯어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걸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도 이것은 바늘 자국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를 뜯을 때는 항상 칼로 뜯는데 송곳으로 뜯으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뜯는데 칼을 위쪽으로, 칼날이 위쪽으로 가게끔 제껴져야 이게 몸판이 안 다치고 잘 떨어집니다. 지금 이거 두 개 지금 뜯어냈잖아요. 비저를 나중에 달 때 이만 공개서에 달면 되겠죠. 이거 완성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를 가위로 좀 잘라버리겠습니다. 밑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뜯으려면 힘드니까. 여기서 약간 가운데 쪽으로 더 쳐주고, 밑에는 조금 적고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어깨를 줄일 거니까, 이건 일단은, 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깎았지만 털을 깎았지만 여기는 안 깎았잖아요. 소매는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우스는 깎아졌네요. 카우스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커서 뒤집어 입었을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한쪽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앞 한쪽으로 깎았죠. 일단 저쪽도 반대편도 똑같이 뜯어냅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막기는 지금 다 뜯었고요. 소매까지 뜯었는데, 소매 여기는 안 뜯는 거예요. 여기 잘려버리면 나중에 적거든요. 왜 적냐면은, 지금 암홀이 이렇게 파지잖아요. 그럼 안으로 가면은, 이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그대로 뜯어가지고 박으면 적습니다. 이 분량을 살려가지고, 했을 때, 같이 올라가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맞습니다. 이것을 여기는 남아서 이렇게 1cm만 놔두고 잘라냈지만은 여기 할 때는 송곳을 뜯어야 됩니다. 다. 또 뜯어가지고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소매 이 부분은 한쪽 부분을 깎았어요. 스테치를 높이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깎지 않습니다. 소매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시접이 넘어가는 쪽으로 여기에서요, 이제 왁기는 이렇게 잘라냈고요. 이제 소매를 떼냈잖아요, 지금. 떼냈는데, 실밥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소매를 달고 나서 나머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게 이제 박힘선인데, 한 8분의 1밖에 4분의 1 좀 안 되고요. 여기 암홀을 할 때는요, 여기에서, 여기 박힘선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양복이나 작업복이나 모든 옷은 다 똑같습니다. 앞쪽에는 좀 돌아가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완성선이, 여기 꽂아놓은 데가 완성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여기쯤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너무 안 파는 것 같아서. 근데 뒷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판도 둥그런 쪽으로 해서. 뒷판은 활동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파보면 안 됩니다. 가위가 가면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지금 그려놓은 것은 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가위가 지나가면서 이걸 두 개를 한 번에 자르려면 힘듭니다. 이게 하나씩만 잡고 잘라도 되는데 좀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가위가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지나가긴 지나가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팍 들어가버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가면서. 두 개를 한 번 자르니까 되게 잘 안 맞아요. 하나만 자르겠습니다. 자르면서 조심스럽게 잘라야 되겠죠.
시점이 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같은데. 조금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선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얘 좀 튀어나온 듯 하니까. 소매는 이렇게 스테치를 놓으니까 이쪽을 깎아야 되고요. 티파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시접을 어느 쪽으로 당길 것인가. 깎았으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통 이게 기본이에요.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앞판하고 이 앞판하고 이렇게 쭉 깎는 거예요. 이 티파는 여기는 깎지 말고요. 여기는 깎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깎는 거고요. 여기도 깎는 거고요. 소매는 조금 있다가 할 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나고 앞판을 깎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근데 이 패드를 빼버릴 거니까 이게 뜯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좀 박아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패드하고 같이 박아놨을 거예요, 이게. 찐득이하고 칙칙이. 지금 여기에서 이건 제가 찐득이를 떼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냈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다 박았습니다. 다시 다 박았는데 패드가 들어간 자리가 이렇게 푹 튀어나왔어요. 약간 그래서 이건 스팀을 주면은 물수당은 스팀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스팀을 주지 말고요. 열로만 열을, 아이고, 열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되고요. 3단 정도만. 그래서 싹 잡아주면은 자동을 싹 들어갑니다. 스팀 주면 절대 안 된다. 핏기가 올라와 버려요. 지금 이게 깨끗하지가 않는데요. 팔자가 약간 피해서 갔더니 그 자국이 남잖아요. 조금 덜어 박았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이 가죽이나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뜯으면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줘야 됩니다. 근데 스팀 주면 절대 안 되는데 조금만 줬던지. 네, 좋으니까 이거 지금 앞판하고 암호라고는 깎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깎을 때는 많이 깎지 말고요. 한 반인치 정도. 청소기 한번 싹 빨아주고요. 물수탕 할 때는 파리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박았을 때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피파는 깎지 않는 거예요. 티판하고 박았을 때 박아가지고 티판이 안 깎았으니까 털이 티판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렇게 박았는데
뒤판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시접이. 이렇게 박으면은, 박은지 모르겠죠. 이렇게. 박을 때는 약간 이 정도 들어가가지고 박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박아놓으면, 이렇게 때려놓으면 보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이듯이. 그러니까 약간, 5mm는 많고, 한 3mm, 2mm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박으면, 깨끗하잖아요. 내가. 네, 소매가 보면은 지금 앞머리 여기 이제 한 가운데가 얼마나요? 13은 나오겠는데요? 이야, 너무 커요. 왜 줄였는데도 14죠, 14. 14가 나와야 된대, 앞머리. 여기 14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땡겨서 박아야 14가 되는데, 이 통이 크잖아요, 지금. 일단, 암호를 받고 나서, 소매를 달고 나서, 여기를 재단해서 쳐내면 됩니다. 소매를 달 때는요, 소매를 달 때는, 이 암홀 테이프로 쳐주면 좋은데, 암홀 테이프까지 쳐가지고 스테치를 올라가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암홀 테이프를 안 치고요, 정바이어스 테이프를, 여기다가 정바이어스 테이프를 땡기면서 치겠습니다. 늘어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놓은 상태에서 테이프만 당겨주는 거예요. 테이프만 당겨주고 그대로 박는 거거든요. 나중에 소매 달 때 이게 안 늘어나잖아요. 이게 늘어나가지고 찌글찌글하면은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같으면 아이롱을 어떻게 한다지만 이거 아이롱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밍크 박을 때도 이렇게 박잖아요. 봉조기를 하지 않고. 오래된 옷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소매가 중앙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중앙을 봐야 되겠죠. 역계선이 중앙인데 여기 한 가운데가 그럼 이제 소매 주방도 봐야 되겠죠. 소매가 어느 게 앞판입니까? 지금 여기가 앞판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넓은 쪽이 앞으로 가야 되겠죠. 중앙 표시된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중앙이네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쪽에 박을 때는 소매 3부터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을 잡기가 좋거든요. 이쪽 박을 때는 이렇게 박지만은 저쪽 박을 때는 바로 한 번에 놓고 박아야 됩니다. 어깨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어깨선하고 이 사람 한 중앙에 맞아야 되겠죠.
앞판, 소매가 앞판인 거 봐야죠. 갖다 보면 또 거꾸로 박는 수가 있습니다. 앞판이 이렇게 맞잖아요. 앞판끼리, 앞판끼리,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박는데. 여기서 시작할 때는 도면을 하지 말고요. 한 5mm 정도, 3mm 정도 들어가가지고, 노루를 하나로, 하나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박습니다. 한번 봐야죠. 맞겠나, 안 맞겠나. 소매를 빼야 되나, 몸판을 더 잘라야 되나. 최대한 늘려서 한번 박아보고요. 안 되면은 몸판을 조금 더 줄여야 됩니다. 많이 봐, 들여박아야, 한 4분의 1 더 들여박아야 될 것 같은데. 4분의 1도 더 되고. 근데 박은 자국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넣어서 들여볼까요? 박은 걸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죠. 아, 어디쯤이 기다. 박힘 선을 아까 제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보고 해가지고. 보면은 박힌 선이가 박히면 안 되잖아요. 박히던 자국이 싹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쪽에 박을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저쪽에 박을 때는 미리서 보고, 이게 뒷판이니까 뒷판에 만나 보고 박아야 돼요. 항상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같이 했어야 됩니다. 원래 돼 있던 데는 여기인데, 여기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손에 이빨 당겨줘야 되겠습니다. 박힌 자국을 확인해야 되겠죠? 몸판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박을 수가 없어요. 미신이 지나가면은 이미 특종 미신이 아니고는
부러져봅니다, 바늘이. 그래서 여기를 망치기를 해가지고 박으면은 좋습니다. 지금 가위질을 해줬고요. 가위질을 해줘야 됩니다. 돌아간 데는. 돌아간 데는 가위질을 해줘야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꺼운 거 미싱에서 할 거, 특정 미싱이 아니고 본봉에서 할 거기 때문에 망치질로 한 번씩 때려주면 좋습니다. 제가요, 이 니트는 이렇게 겹쳐진 거 있으면 두꺼워서 미싱이 못 지나가요. 그냥 바늘이 부러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왔습니다. 청바지 같은 것도 넘어가는 부분이 두꺼우면 망치로 때려가지고 화면을 넘어갑니다. 네, 제가 한번 스테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몸판이 많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저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표시를 안 나게 좀 잘해야 되겠죠. 몸판이 이쪽으로 가고 소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소매를 먼저 달았잖아요. 달아서 스테치를 놨는데 소매가 진동은 암홀은 맞았는데 여기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반이 정도 제가 쳐낸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쳐낼 겁니다. 반대편에 쳐냈고요. 여기로 맞춰야죠. 그리고 깎아줄 때 소매를 잘라냈는데 소매는 이쪽에는 잘리는 거 아니에요. 소매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여기만 여기는 소매 하우스일 때는 혹시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박았을 때 박았는데 뒤집으면은 털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스테치를 쳐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박나게 이쪽도 좀 소매는 이쪽은 깎아줘야 되잖아요.
스케치 떨릴 거 아니니까 그대로 그대로 하는 거. 그러면 양쪽 섬유가 맞아야 되잖아요. 한번 재봐야 되겠죠. 섬유가 맞아야 되니까 섬유풀이가 이쪽이 약간 큽니다. 8분의 1 정도 커요. 대충 8분의 1 정도 쳐내겠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몇 인치인가 한번 볼까요? 12인치가 나와야 되는데요. 6인치, 5인치 반. 5인치 반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5인치 반. 그럼 이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것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짝, 이렇게 저, 아까, 다리깡으로 밀었던 자국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이 섬의 쪽을 털을 깎아버렸으면은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안 깎고 한쪽만 깎아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깎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지금 좀 덜 깎았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만 박으면은 와키하고 섬에만 박으면 끝이겠죠. 그럼 이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단추하고 이걸 달아, 요클, 이걸 요클하고 있는데, 이걸 달아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섬유를 달았으니까, 와끼도 박아줘야 되겠죠. 이걸 좀 맞춰가지고. 1분의 3 정도. 범위 조금 못되게요. 이거를 맞춰서 박아야 되겠죠. 더 뛰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좀 무섭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확실했으면 이쪽부터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들여놨고요. 여기는 똑같이 그대로 박아보면 됩니다. 같이 2cm로요. 이렇게 앞판으로 때리니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앞판으로
하늘에 약간 올려주고 하늘에 긁히는 수가 있습니다. 앞판으로 때릴 거니까요. 앞판으로 때리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뒷판으로 때리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죠. 앞판으로. 마음씨를 해가지고 박았거든요, 지금 여기는. 했으니까 이걸, 비조를 달아줘야 되겠죠. 손에 박기 전에, 비조가 이렇게 달리는데, 단추가, 비조 위치 좀 옮겨가지고, 단추가 여기 끝에 달리게끔, 끝에다 달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한번 단추 끝하고 이거 맞춰가지고 여기는 여기서 파울 3점도 되겠죠. 마음씨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씨를 안 하면 못 넘어가죠. 그래서, 바닥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미싱에다 놓고 하면은, 미싱이 번식이 고장난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바닥에다 놓고 하십시오. 이 부분이 찢어져서 약간 더 말았습니다. 끝에 말아야겠죠? 한쪽은 끝났습니다. 반대편. 반대편이 말아야겠죠? 이쪽은 안 깎았죠? 깎아야 되는데. 이쪽만큼 한참 안 깎았습니다. 이쪽에도 테이프 붙여야 되는데 이쪽에도 테이프가 안 붙였습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똑같이 박아야죠, 이렇게. 스테치를 때릴 거니까. 이쪽으로, 반대로, 안에서 지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면 되겠죠?
순실방에 되는데, 이게 밟다 보면은 박아가지고 바늘 이렇게 휘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껐다가 다시 켜요. 다시 켜면 불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노루발로 넣지 말고 손으로 살살 들어가요. 한 번씩. 그래도 되겠는데. 한번 휘었나봐요. 있을까요? 많이 휘진 않았는데 해보겠습니다. 밝히면 밝히죠? 이쪽에서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윽! 바늘 휘어가지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로다를 끄고요. 해야 됩니다. 뭐 바늘을 갈아줍니다. 지금 바늘이 부러져서 갈았습니다. 갈아가지고 다시 이제 두꺼운 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박잖아요. 그럼 바늘이 휘면서 부러져 봅니다. 바늘. 두꺼운 데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방금은 망치질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다 안 가고 중간에 좀 움직였습니다. 맞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망치질 해야 되겠죠. 이 망치 안 하면 또 부러지니까. 어허, 왜 이렇습니까? 스트레치가 안 물렸습니다. 다시. 스트레치 물려야 되는데 안 물려서요. 또 한번 돌아오죠. 망치질 한다 얘기잖아요. 여기 지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겨우 지나갔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그렇게 해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거 뭐 좀 잘라주고요. 한번 박아주세요. 망치질을 해야 되겠죠. 망치질 안 하면 못 넘어갑니다. 발 똑부러져. 지금 망치질을 했잖아요. 이거 열릴 때는 위치부터 가져가고, 위쪽부터. 만져보면은 지금 빠진가 안 빠진가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또 바늘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일단씩 약간 가면서 이렇게 이쯤이면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박은 자리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나가면 참고 오십시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 옷을 보면요, 이 무스탕은 이브생 로랑 건데 제가 지금 다 완성했습니다. 품 줄이고 어깨 통 줄이고 카우스로 줄이고 그리고 어깨를 줄였는데 이렇게 컸는데 한 2.5cm를 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접 처리도 이렇게 한쪽 앞판을 깎아가지고 앞머리 쪽에도 몸판 쪽을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시접을 앞쪽으로 제끼고 박으니까 이렇게 박으니까 여기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앞판 쪽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게 붕해가지고 박지도 못합니다. 보기도 싫고요. 근데 이제 손에 여기 같은 경우, 안쪽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습니다, 이렇게. 소매는. 근데 이런 데는 왁기나 소매 앞머리나 이런 데는 털을 깎아주고 난 다음에 시접을 몸판 쪽으로 제껴가지고 스케치를 놔준 거죠. 근데 금방 할 것 같아도요. 굉장히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전에 사진하고 이제 비교를 제가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겠지만 보면은 훨씬 좀 폼이 더 납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이걸 샀으면은 최하 150에서 200만원 이브생 로랑 거에는 150에서 200 정도는 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커가지고 입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제 그 유튜브에 보면 이게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 밍크, 양복, 무스탕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해가지고 제 처음부터 끝까지 알이 최대한 알기 쉽게끔 세 번 박을 것을 두 번만 바꿔도 이게 핏이 아주 실루엣이 좋게끔 딱 나오게끔 하는 방법을 41년의 그 노하우로 이렇게 전했으니까 여러분들 제 거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뒤쪽에, 이쪽에 뒤져도 옮겼죠, 자리를. 자리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때렸고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할 것 같아도 이게 촬영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 6시간 정도 했습니다. 촬영을 안 했으면은 더 빨리 했겠죠. 예. 그만큼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촬영하면서 한다는 일이. 그래도 또 원래는 보람도 있고 그래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 발이 이 무스탕 다음에, 이입생로랑 무스탕 다음에 이 파일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그 바지를 또 특별한 그 바지가 일반 사람들은 그 고칠 수 없는 골반 쪽을 고치고 뒤쪽을 고치는 것을 같이 이어서 넣어놓겠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그 뒤에까지 쭉 이어서 보시면은 새로운 것이 될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무스탕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유생으로 무스탕이 끝나고 시간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 바지를 고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크가 톰 브라운인 것 같아요. 톰 브라운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근데 이 옷이 전문가로 봤을 때는 별거인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고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 옷이 바지가 한 벌이면 보통 250만 300만 원씩 되는 옷이거든요. 보통 티 하나에도 5-60만 원, 양반 하나에도 한 20만 원씩 갑니다. 이 톰 브라운. 근데 어디서 고쳐왔는데 잘못 고쳤어요. 세탁소에서 고쳤다 그래서 잘못 고쳤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엉덩이를 좀 이렇게 치고 주머니가 이렇게 남아요. 지금 이 양이 골반이 큰 사람이 입는 옷인데 이 사람이 이분이 골반이 좀 적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골반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죠. 이 골반을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엉덩이도 조금 울더라고요. 이 주머니 뒷판을 여기를 뜯어가지고 뒷판을 좀 집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옷을 입으면 이만큼 남습니다. 여기서 집어넣는 방법하고 뒤로 줄이는 거하고 기장이나 카브라는 그대로 갈 겁니다. 이제 우라가 안에가 길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디서 고쳤잖아요. 이렇게 고쳤는데 잘못 박아가지고 허벅지 같은 데도 잘못 박아서 막 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고쳤는데 못 입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뒤에 줄이는 양을 제가 이걸 유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일단 뒤부터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옆쪽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럼 뒤를 뜯어야 되잖아요. 뒤를 뒤를 뜯으려면은 여기를 좀 뜯어야 되는데 이걸 펴야 재단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리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제가 뜯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뜯다 보니까요 세탁소에서 고쳤어요. 고쳤는데 지금 오마크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뜯어서 남는 분량을 좀 쳐내줘야 되는데 안 쳐내주니까 이 부분이 우는 거예요. 바지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막 노을이 가가지고 사진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큰데 형체가 약간 크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쳐내줘야 되는데 안 쳐내줘서 이런 경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박았어도 여기를 뜯어가지고 엉덩이도 지금 줄였거든요. 제가 보니까 엉덩이도 줄여가지고 다시 박았어요. 두 번씩 막 박았는데 여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여기까지 안 뜯고 중간에만 뜯었고 또 양쪽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남고 엉덩이 남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잡는 것이 좀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밑단까지 안 뜯더라도 여기는 뜯어야 되겠죠. 여기는 뜯어야 재단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미싱으로 박아놔서 이거 수준도 아니고 이렇게 참 살았습니다. 수준으로 박았으면 어떻게도 좋을 텐데 그냥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원단 나가면 돼.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뒷판부터 제가 재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이거 다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밑이 그렇게 짧은 옷은 아닙니다. 밑이 땡기는 옷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한 4인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잖아요? 그, 오바로프를 잘라버리면 또 오라가 울기 때문에, 오라가 달렁거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도선 이 정도 줄인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잡고, 유도선은 3장만 하는 거예요. 좀 이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4인치면은 4인치만 돼도 괜찮습니다. 긴 편입니다. 조금 더 크게 4인치 반 정도 이렇게 해줬잖아요. 더 큰 사람은 밑이 긴 사람은 좀 등발이 있고 밑이 긴 사람은 5인치 윈치도 나갈 수 있지만 보통 70kg, 60kg, 70kg 되면은 4.5인치 4인치 반 정도 가면 됩니다. 곡선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잘라버리면 우라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주 1cm만 놔두고 이건 오바로프 칠 때 잘라버릴 거죠. 이제 여기서는 오바로프 치면서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안쪽 허벅지에 좀 남았잖아요. 지금 재단해 놓은 곳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원선이 2선입니다 지금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원선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허벅지가 이렇게 되니까 약간 남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밑도 좀 길고 요즘에 이렇게 밑을 길게 안 입거든요. 밑을 조금 쳐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하고 일직선이 되게 곡자로 돼 있을 때 이 선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됩니다. 그럼 겨우 차이가 나봐야 한 1cm 차이 나잖아요. 1cm가 이렇게 옷을 울고 안 울고 이렇게 자국을 합니다. 저는 1cm만 놔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오라가 있어서 계속 잘라버리면 옷이 물잖아요. 오라가 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릅니다. 자릅니다. 이게 너무 날라무죠? 그럼 이제 앞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판은 어쩐지. 그림을 보면은 제가 앞판도 찍은 것 같은데 앞판은 안 찍어졌네요. 사진이 제가 작업을 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 놓거든요. 밑이 길지는 않는데 헐벅지만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이 선대로 한 5mm 정도 쳐지네요. 5mm 이 선대로 가면은 여기서
예. 저는 항상 시점 1cm밖에 안 나왔던 작업할 때에. 이렇게 쳐졌죠. 그러면 여기는 오바라크 쳐서 그대로 박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 남는 것이 문제거든요. 남는 것은 주머니를 뜯어야 돼요. 뒷판을 주머니를 뜯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뜯어야 잘 뜯나요? 여러분들은 송곳으로 뜯으십시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뜯다가 잘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에 감각이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거 이제 옆구리 다 뜯었어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앞판 쪽은 안 치고 뒷판만 치기 때문에 이 앞판 쪽은 그대로 박을 겁니다. 그대로 박는데 뒷판 쪽이 남았었잖아요. 뒷판에 남는 부분을 처음 해버릴 겁니다. 남는 부분만 잘라내기 위해서 뒷판만 잡았습니다. 한 1cm쯤 남았었잖아요. 원래 박힌 데가 여기가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박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 남는 부분을, 툭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네, 여기서 이 시집대로 박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 반드시 안 낮아서 그런데 반드시 안 낮아서 남는 양만큼 한 1cm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지금 이 그린선을 무시해버리고요. 남는 양만큼만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정도 남더라고요. 이제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제 어그로 쳐가지고 와서 뒤에 박았고요. 뒤에는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를 여기 박아주고요. 이 약간 이 나비이 포인트인가봐요. 나베 포인트 같은 거.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네. 근데 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옷이. 아이사스 하나에도 뭐 40만원, 50만원씩 하더라고요.
검색해 봤더니 양말 하나에도 16만원, 19만원 이렇게 하고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돼 있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는 이제 검정실로 실이 갈아야 되니까요. 아직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밭택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먼저 박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박고 나면은 실을 갈아버리면 실을 갈아도 검정색으로 해도 상관없죠. 밑실만 바꾸니까 밑실만 바꾸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박기 전에 이걸 먼저 박아야 되겠죠. 주머니를 속을